안녕하세요, 황 차장입니다. 곧 프로젝트가 오픈이라 매일 야근이네요. 그래서 동영상 제작을 잘 못하고 있는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은 폭렬 격전 기기 변경 매크로를 만들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프랩의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프랩의 종합 선물 세트일 수도 있겠습니다. 기기 변경 매크로의 핵심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코드를 복사하여 파일로 만듭니다. 코드 클립보드 복사, 런치 app, 텍스트 앱 실행, 클립보드 내용 텍스트 파일에 쓰기, kill app. 두 번째로 텍스트 파일의 내용을 읽어서 기기 변경을 합니다. variables read, 텍스트 코드 읽기, 기기 변경 코드 입력. 런치 app를 이용하여 텍스트 파일을 관리하는 앱을 실행할 겁니다. 텍스트 파일로 기기 변경 코드를 관리할 예정입니다. 텍스트패드 플러스 앱은 텍스트 파일을 쉽게 관리하는 앱입니다. 이것저것 텍스트 앱 테스트하다가 텍스트패드 플러스로 결정했습니다. app change 컨트롤러는 app가 실행이 될 때까지 주어진 시간 동안 웨이트합니다. kill app 컨트롤러는 런치 app2에서 실행된 app를 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하거 골뱅이 클립보드와 파일 리드 연산자도 사용합니다.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테스트 시퀀스를 만들어 가면서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만들어진 시퀀스를 설명하는 것이 아닌 시퀀스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텍스트 앱이 있지만 테스트 결과 전 텍스트 패드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텍스트 패드 플러스 앱은 1,100원입니다. 테스트를 위해서 과감하게 구입하였습니다. 텍스트 앱은 여러분에게 맞는 아무 것이나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텍스트 앱의 최상단에 오늘 날짜, 기기 변경 코드 복사 일자로 빈 파일을 미리 만듭니다. 이 파일에 기기 변경 코드를 write 할 겁니다. 파일을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자동으로 생성할 수도 있지만 그럼 매크로가 많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사람의 온기를 조금 남기기로 하였습니다. 본격적으로 매크로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런치 app를 터치합니다. 런치 app 컨트롤러를 터치하면 화면과 같이 프랩에서 실행 가능한 앱의 목록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파일을 이용하여 기기 변경 코드를 관리할 예정이니 텍스트패드 플러스를 터치합니다. app change 컨트롤러 대신 1단 웨이트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은 웨이트 대신 app change 컨트롤러를 이용하면 됩니다. 제가 웨이트를 사용한 이유는 다 만들고 보니 웨이트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app change로 변경하였습니다. 웨이트 또는 app change는 런치 app로 app가 실행될 때까지 대기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만들어진 시퀀스를 테스트합니다. 텍스트 패드 플러스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겨우 시퀀스 두 개 만들고 테스트를 하다니 라고 의문점을 가지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프로그램의 기본은 이렇게 한 줄 한 줄 만들고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다 만들고 테스트를 하면 어디서 버그가 나는지 찾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전 천재가 아니라 노력형이라서 한 번에 다 못 만듭니다. 파일 리스트를 터치하는 시퀀스를 터치 스크린을 이용하여 만듭니다. 가장 위에 있는 오늘 날짜의 파일 목록을 터치합니다. 레이블을 변경합니다. 텍스트패드 플러스에서 수정 아이콘을 터치하여 파일을 수정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시퀀스를 만들겠습니다. 웨이트 이미지를 터치합니다. 연필 아이콘을 이미지 매칭합니다. 레이블을 수정 터치로 변경합니다.
테스트를 대비하여 클립보드의 기기 변경 코드를 미리 복사합니다. 파일의 기기 변경 코드 쓰기 시퀀스는 타입 텍스트를 이용하여 만들겠습니다. 아직 사전에 정의된 변수가 없기 때문에 목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퀀스 가장 위에 클립보드로 복사된 기기 변경 코드를 변수에 저장하는 variable로부터 만들겠습니다. 이하거 골뱅이 클립보드에는 클립보드에 저장된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클립보드에 저장된 기기 변경 코드를 변수 id pw에 저장합니다. 타입 텍스트를 실행하여 다시 변수 목록을 확인하니 드디어 변수 id pw가 보입니다. id pw를 선택합니다. 기기 변경 코드가 정상적으로 파일에 잘 쓰여지는지 테스트합니다. 테스트는 잘 되네요. 파일을 수정하였으니 이젠 저장을 해야겠죠? 저장 아이콘을 이미지 매칭합니다. 푸시키의 백을 이용하여 화면에 나타난 키보드를 안 보이게 하겠습니다. 푸시키를 터치합니다. 백을 선택합니다. 푸시키의 백까지 만들어진 매크로를 테스트합니다. 이번에도 테스트는 잘 됩니다. 텍스트의 기기 변경 코드를 정상적으로 라이트하였으니 이젠 텍스트 앱이 필요가 없어졌네요. 텍스트 앱을 키라는 시퀀스를 만들겠습니다. 킬 APP를 터치합니다. 텍스트 앱이 정상적으로 킬 되는지 테스트합니다. 텍스트 앱을 킬까지 하는 매크로를 만들었습니다. 텍스트 파일의 내용을 읽어와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폭렬격전 매크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황 차장에게 큰 힘이 됩니다. 황 차장의 프랩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